자, 원트 목적어가 뭐뭐하길 원하다. 아스크는 뭐다? 요청하다. 셀 말하다. 익스펙트 기대하다. 그 다음에 order 명령하다. 어드바이즈 충고하다. 올라오 허락하다. 된 거죠. 자, 부모님께서 예문 써오려면 해야 되잖아, 얘들아. 데이브가 요청했어요. 그녀가 뭐하길? 그와 결혼하길. 됐죠? 투부정사가 보였어야 돼. 이유가 뭐예요? 목적격 보호자를 묵어온다? 투부정사가.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동사의 힘인 거죠. 의사선생님께서 조언하셨어요. 내가 뭐하길? 이렇게 하길. 이게 OC라는 거야. 다시, 목적어가 하는 것을 보충 설명하는 게 보어라는 거지. 같을 때 보어. 그럼 내가 많은 물을 마셨으면 하셨잖아요. 이해된 거죠? 자, 넘어가고. 돌아오셨을 테니까. 1번 보죠. 우리가, 혹시 본인이 안푼 것은 불편을 하세요. 우리가 유지해야 합니다. 교실을 어떡하게? 깨끗하게, 하게. 클린리? 안 된다는 거죠. 오형식 동사니까 이거 OC라고 하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부사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날라가 버리지. 부사는 문장 성분이 못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누구? 클린 이렇게 가는 거지. 형용사. 그다음에 why do people? 왜 사람들이 땡땡 하나요? 그를 조선의 왕 아니 위대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왜 부를까요? 했겠죠. 오시니까. 그다음에 아빠가 절대로 허락해주지 않으셨어요. 올라오 누구 짝꿍? 이렇게 짝꿍들을 알아야 돼. 누구? 올라오 누구 짝꿍? 동명사 짝꿍 아니에요? 아니에요? 왼쪽. 왼쪽. 아니? 아, 투부정사 짝꿍. 그치. 투부 짝꿍. 그치? 그럼 여기다 오형식 동사 오 쓰고 나서 쭉 꺼서 오시. 됐어요. Stay out late. 늦게까지 밖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모차르트의 초기 작품들이 만들었어요. 그를 어떻게? 유명하게. 정답은? 베이 이만 머스가 되죠. 부사하면 왜안 된다고요? 맞아요. 날라가니까. 그렇죠. 폴이 아스트. 뜻은? 요청하다고요? 오케이. 요청하다. 몇 형식? 오영식. 5형식. 폴이 요청했어요. 산드라야. 됐죠? 뭐 하자? 파티 가자. 정답은? 두고. 투고. 이유는? 아스크는 누구 짝꿍? 투부 두고. 짝꿍. 이렇게. 짝꿍들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번 보죠. 케이트가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똑똑한가 봐요. 사람들이 콜, 전화했어요? 아니요, 뜻은? 부른다. 부른다. 오케이? 5형식. 그녀를 뭐라고 부른다? 옳지. A walking dictionary. 이게 뭐지? 걸어다니는 사전. 엄청 똑똑하다 이거죠. 걸어다니는 사전이라고 부른대요. 그 다음. 너가 코트 입어야 돼. 그게 따뜻하게 유지해줄 거야. 이거죠. 유지시켜줄 거야. 너를 어떻게? 따뜻하게. 정답은? 뭐야. 이해되는 거지. 그 다음. 내가 어려움을 겪어요. 이거 수고하니까 잡아놓자. have difficulties 더하기 동명사. 우리 오늘 독해 시간에 하긴 했던 거예요. 그죠?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만 수학 공부에 어려움을 겪어요. 됐죠? What do you advise? 그만 무엇을? What? 너가 조언하니? 내가? 다르면 목적. 맞죠? 내가 뭐 하도록? 오시하도록. Advise가 조언하다라는 뜻인데요. 얘는 누구 짝꿍인지 혹시 기억해요? 옳지. 그러면 to? to. 오케이. 그 다음에 그가 unknown actor. 알려지지 않은, 즉, 무명. 무명배우. 언제? 작년에. 이 영화가 만들었어요. 그를? 옳지. 인기 있게 만든 거죠. 그가 인기 있어진 거죠. 같으면? 보어. 느낌 왔어? 정답은? 파퓰러. 할수 있겠어요? 네. 우리는 데이브가 늦을 거라고 예상했다. 우리가 예상했어요. 데이브가 다르니까 목적어. 이해했어요? 데이브가 뭐할 거다? 늦을 거래요. 누가? 얘가. 우리 말고 데이브가. 그럼 여긴 무슨 자리? 옷이 자리인 거지. 뭐라고 써도 될까요, 얘들아? 옳지. expect는 투부 짝꿍이라서 해요. 그 다음, 엠마가 알게 됐어. 뭐를?
책이 편리하대요. 이북이니까 얘들아. 뭐가 편리해요? 감자책. 책이 편리한 거지. 같으면 더 그대로 쓰면 안 되겠지. 컨비니언스는 명사예요. 편리함. 편리함. 우리는 여기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인 거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되지? 컨비니, 그 다음에 언 그대로 썼는데 스가 아니라 트. 됐어? 컨비니언트. 이게 형용사인 거지. 컨비니언스라고 하면 부사잖아. 그럼 날렸어? 3형식? 난 네. 그다음에 부산은 convenient 틀리야. 그다음에 3번 Anne Frank named 이름 붙였어요. 일기장에 이름을 붙였다고? 독특한 친구예요. 이름 붙였어요. 일기장아, 넌 키티야 오늘부터 이렇게. 그랬대요. 우리도 그래요 혹시? 공책 막 새로 사면 이름 써요. 약간 이상한데? 무서워요. 그러게. 이거 자, 일기장 경찰관이 명령했어요. 그녀한테 뭐 하라고? 차를 멈춰봐! 이랬대요. 누가 멈출 거지? 경찰이? 아니죠. 그녀가. 투 답인 거. 이렇게. 올더 여기에요. 여기가 옷이. 명령하다는 투 붙잡음인 거. 그거 오늘 안에 만들어서 재본해줘요. 자, 경찰들이 그 집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The police have also found the house have also empty. 쓰면 되겠죠. Then the professor 조언했다. 누구? 어드바이즈드. 누구한테? 힘. 뭐 하라고? To study abroad. 됐어요. 그 다음 3번. My parents want me 그 다음 to to break break my my bad bad habit. habit. Number four, my sister asked Me me to lend some money to her. to lend some money to her. 오케이, 완벽해. 와우. 다음 거. 자, 넘어가면 드디어 이거 5형식의 또 다른 동사의 종류인 거예요. 5형식에 누가 넣어요? 사역동사랑 직역동사가 등장하죠. 이 아이들은 OC 자리에다가 누굴 쓰는지 정해져 있어요. 다시 잘 보세요. 사역동사, 직역동사, 5형식이다라고 일단 써놔야 돼. 5형식 동사를 배우는 거야, 우리는. 되게 특이해. OC 자리에 그동안 누가 나왔었어요, 얘들아? 앞 페이지에서 OC 자리에 쓸수 있는 거? 명사, 그리고 형용사, 투부정사, 세 개가 합쳐. 지금 보게 되는 건 동사가 나와요. 동사를 쓸수 있어요. 그게 바로 유명한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엄청 유명한 거지. 이 아이는 OC 자리에 원형부정사라고 써 있는데, 이거 쉽게 말하면 동사 원형이에요. 요 별명이 동사 원형. 너무 특이하죠? 동사 원형을 쓸수 있게. 왜 특이할까요? 한 문장 속에 이미 동사가 있죠. 근데 또 동사를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이한 거야. 다시 뜻은 뭐냐면 목적어가 자 오시하게 시키다 이 얘기야. 목적어가 오시하게 시키다. 됐죠? 자 아래 예문으로 봐보죠. 선생님께서 시켰다 나한테 뭐 하라고? 이렇게. 다시 써오라고. 다시 써오라고. 나의 에세이를. 어떻게? 깔끔하게. 됐죠? 오시. 여기 품사가 뭐예요? 동사인 거죠, 이거. 동사죠, 얘들아. 요것도 동사인데, 지금 동사가 또 나와. 문장은 점이 여기 끝났었죠. 점이 하나면 문장 하나인데, 분명 동사가 두번 보이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다시 쓰도록. 에세이는 수필이라는 뜻이고요. 자, 엄마가 didn't let. let을 보고 어떻게 한다? 목적어가 뭐뭐하게 시키다. 그럼 시키지 않았다죠, 이거. 내가 뭐 하도록? go to the concert. 콘서트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시키지 않았다. 됐죠? 우리의 영어쌤이 had. 시제는? 요거의 과거인 거죠. 이해됐어요? 요거의 과거인 거죠. 시켰다. 우리를 다르면 목적어 맞지. 우리가 뭐 했으면 좋겠다고요? 이게 뭔 소리지? 영어식
뭐 영어로 된 시를 메모라이즈. 그치. 암기하다니까. 암기하도록 시키셨다. 됐어요. 기억은 메모리. 이건 메모라이즈. 다시. 암기 하단데 암기하도록 시키셨다라고 쓰면 되겠죠? 됐죠? 근데 이제는 또 누가 나오냐면 준사역동사라고 등장했죠? 색깔을 돌려 잡아보죠. 준사역동사 help. 얘는 누구냐면 해석이 분명 똑같아. 똑같은데 동원도 되고 투부도 가능. 목적어는 쓰고 이 OC라고 하는 자리에 투부도 돼. 그리고 누구도 돼요? 동사 원형도 돼요. 그 다음에 get은 get의 원래 뜻이 뭐더라? 얻다죠. 얻다. 근데 여기서 get은 시키다야. 목적어가 뭐하도록? OC하도록 시킨다 라는 거죠. 이해돼요? 자 다시 보자고요. 표로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죠. 목적어가 OC하는 것을 도와주다. 목적어가 OC하는 것을 하도록 하다. 이해돼요? 전부 다 뭐야? 목적어야 OC해 라고 시키는 거야. 다시 해석 보자. 테드가 도와줬다. 그녀가 뭐 하는 것을? 상자? 나르는, 나르는 것을. 우린 뭘 본 거예요? 하읍가 무슨 동사구나? 무슨 동사? 그치. 이름이 준사역이잖아. 준사역 헬프구나. 왜? 캐리도 되고 투캐리도 되고 둘 중에 원하는 거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그녀가 시켰다. 우리가 뭐 하도록? 카메라한테?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죠. 됐어요? 투부정사죠. 자, 여기서 준사역동사 하고 나서 우리가 원칙으로 지금 배운 거는 누굴 쓴다? 동원, 투부 이렇게 쓰는 건데 여기 보시면 그래머 플러스에 나와 있죠. 준사역에다가 목적어에다가 여기 누굴 쓸 수 있대? PP를 쓸 수 있대 갑자기. 과거분사라고 하는 PP를. 지금까지 배운 말이랑 또 다르잖아요, 이거. 빨간색, 파란색이 아니야. 갑자기 다른 색이 나오면서 과거분사도 OC 자리에 쓸 수 있대. 이건 어떤 상황이냐라는 거지. 다시 보세요, 얘들아. 요거는 뭐래? 뜻 써보죠. 테드가. 누구한테? 그녀가 상자를 옮기도록 도왔다라는 거죠. 도와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였죠. 테드는 그녀가 상자를 옮기도록 도와줬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그녀는 우리가 카메라에 자세 취하도록 뭐 했다? 취하게 했다. 자세를 취하게 했다. 왜냐면 이게 하게 하다니까. 됐죠? 근데 이번엔 어떤 얘기가 나와요? 봐봐. 이 느낌을 좀 가져야 되잖아. 여기 목적어 누구야, 이 문장에서? 이 문장의 목적어는 her였죠. 그럼 그녀가 뭐 하는 거였지? 상자를 옮기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나온 거는 우리가 뭐 하는 거다? 카메라 앞에서 자세를 취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 아래 있는 예문 봐봐요. 에이미가 시켰다. 컴퓨터한테 뭐 하도록? 고쳐봐. 이렇게? 무섭지? 아니야. 어떻게 해? 이제 AI센터에 가서 고쳐주세요 라고 고쳐짐을 받도록 했다는 거지. 어떤 관계? 수동의 관계라는 거야. 컴퓨터 입장에선 고쳐짐을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컴퓨터를 고쳐짐을 받도록 했다라는 소리인 거죠. 이해됐어? 이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 수동의 관계라는 거야. 보물을 받도록. 파란색은 그러니까 시킨 거지. 그녀가 상자를 운반하는 거지. 능동. 파란색 봐요. 우리가 카메라 앞에서 자세를 취할 거야. 우리 사람이니까 자세를 취하잖아. 그치? 능동적으로. 컴퓨터 입장에서 고쳐짐을 받은 거지. 그래서 수동의 관계. 그땐 누구 쓴다? 제가 PP야. PP는 누구? 동사 상단 변화 외우실 때 끝에 있는 거. Fix, fixed, fixed, meant back. 오케이? 이해됐어? 이 아이에 대해서? 그 다음에 I got my wallet stolen. 내가 뭐뭐 하게 했다? 내가 내버려 두었다 라는 거야. 뭐뭐 하게 했다?
내 지갑이 도난 당하도록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도난을 당했다는 거지. 지갑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갑 입장에선 요거다. 내 지갑 입장에선 어떻게 됐더라? 도난을 당했다는 거지. 그리고 둘의 관계가 뭐예요? 수동인 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스텔이 훔치다예요, 얘들아. 원래 스텔의 뜻이. 스텔의 3단 변화는 스톨. 그리고 스톨른이죠. 요게 3단 변화. Steal, stole, stolen. 그러면 요거 PP를 사용한 거죠? 지갑 입장에서 훔쳐짐을 받은 거겠죠. 이해됐어요? 내가 무방비 상태였다라는 뜻인 거예요. 됐죠? 다음 거. 그럼 테이큰 영화도 그거예요? PP죠. PP죠. 그다음에 아래 지각 동사 나오죠? 얘는 감각 동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각 동사는 누구 쓰는 거냐면 신체 감각을 사용한 건데 이렇게 하죠. See, watch, hear, feel. 보다. 그죠? 오, watch. 또 보는 거죠. 그다음 hear 듣다, feel 느끼다. 그래서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듣다, 느끼다 해서 보자. 목적어가 뭐 하는 것을 오시하는 것을. 오시하는 것을 보다, 듣다, 느끼다 라고 쓰여져 있고 누굴 쓰는 거다? 오시 자리 동사원형 씁니다 라고 들어와 있는 거지. 볼게요. I saw, 내가 봤다. 아리아나가 뭐 하고 있더래요? 춤추고 있더라. 둘이 어떤 관계? 능동, 수동? 능동이겠지. 이게 예를 들어서 수동이라서 PP가 걸리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아리아나는 꼭두각시처럼 춤춤을 당한 거죠. 오케이? 그럼 무서운 얘기인 거야? 여기다가 능동. 이해를 해야 돼, 얘들아. 문제를 풀려면. I heard, 내가 들었어요. 그가 뭐 하더라? 크리시아한테 무언가를 속삭이다라는 거거든요. 그가 소곤소곤 했겠죠. 오케이? 능동적으로. 오씨.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무언가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느꼈다. 건물이 뭐하더라? Shake a lot. 많이? 흔들리는 거. 건물이 흔들리는 거죠. 됐어요? 같으면 보. 이제 이런 게 보이시면 되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각동사도 변신을 할 줄 안답니다. 지각동사는 누구도 가는? 잠깐만. 빨간색 요걸. 아니, 아닌데, 아닌데. 현재분사도 가능. 현재분사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요. 동작이 진행 중임을 강조하고 싶을 때야. 원래 얘들아, 진행시제에서 우리가 공식이 뭐였죠? 진행시제? 현재진행, 과거진행 이런 거. 비동사 더하기? ing라고 하지. 그 ing의 정체가 뭐였죠? 동명사예요? 아니죠. 이거 뭐였어요? 얘 이름. 얘가 현재분사인 거야. 그치? 됐지? 이렇게 이렇게 합쳐서 한 방에 동사라고 불렀던 거지. 지금 이 현재분사는 요거 하나. 이거 하나 떼서 나온 거야? 알았지? 그러면 내가 봤어. 그녀의 눈이 뭐하더라? 호기심으로? 그치. 반짝반짝 하는 중인 걸 본 거죠. 그냥 반짝이는 게 아니고 반짝거리는 중 임을 본 거죠. 그 다음에 그녀가 들었어요. 누군가가 뭐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교실 뒤에서 웃는 중. 됐어요? 요걸 들었대요. 됐지? 자, 지금까지 한 동사들 종류 기억할 수 있겠어요, 얘들아? 이 정도도 기억 못하면 안 되지? 다시. 오늘 봤었던 동사, 무슨 동사로 출발? 사역 동사에서 출발하셨지요? 사역 동사 종류는? make, have, let. 있었죠? 뒤에다가 목적을 쓰고, 오시자에 누가 온다? 동사 원형인 거죠. 됐죠? 준사역 동사 누가 있어요? 안 되겠다. 외워. 시간 드릴게요. 동사는요, 애들아, 누구?
누구? 동사는 get랑 help. 어, help랑 get, 그치? help는 누구 쓴다? 바로 환자야지. 어, 누구 온다? 동사 원형도 오고요. 그리고? 투부. 옳지. 응, 이것도 되고, 투부도 되고. 그럼 get은요? 투부. 목적어 쓰고, 그 다음 투부야, 얘들아. 혹시나 얘를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어, 무슨 동사? 지각동사.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어요? see, watch, feel. 어, see, watch, 그리고 feel. 그래, 이런 아이들은 목적어를 쓰고 난 다음에 누구 쓴다? 원형 부정사가 무슨 이름이었지? 어, 동사 원형이었지. 여기 있잖아. 응, 원형 부정사 썼었잖아, 얘들아, 여기다. 원형 부정사라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얘들아 동원 쓰면 돼, 그냥. 동원이야, 동원. 네. 어. 동사원형이야. 그리고 나서 to. 그치, 동사원형. 뜻은 뭐예요? 응. 뜻은? 사역동사 뜻 뭐였어?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네?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시키다. 아.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죠.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써놓으신 이 모든 것들은 전제 조건이 있었죠? 능동수동. 능동이지. 아. 그치. 어떤 관계가? 주어랑의 관계가? 아니지. 누구랑의 관계가? 어딜 봐야 돼? 그렇지. 그렇지.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놨으면 지금 얘네 둘의 관계. 아, 나는 안 올라가. 어쨌든 너희는 아래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둘의 관계가 능동임을 지금 써놓은 거지. 만약에 이 양쪽의 관계가 바뀌면 그때는 뭐라고 쓰는 거다? 이 자리가 싹 변신을 하는 거죠. 뭘로? 그치. 이렇게 관계가 수동이면 쓰세요. 수동이면 뭘로? PP요. 싹 바뀌는 거야. 동원이 아니고 OC가 아니고 이게 PP가 온다고. 그게 이, 여기서 배운 거잖아. 여기서. 됐어? 픽스드였잖아. 스톨른이었고. 오케이? 사역동사잖아요. 준사역이든 사역이든 필요 없어. 투부가 아니고 픽스드. 오케이? 그걸 배운 거야. 꼭 알아야 돼. 수동의 관계인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이제? 따져봐야지. 능동의 관계인가? 수동의 관계인가? 따져야 되는 거야. 알겠죠? 오와 오씨의 관계를 파악한다. 몇 형식이야 이거 전부 다? 오형식. 이해됐어요? 전부 다 오형식인 거 맞지? 자, 그러면 오른쪽은 예쁘게 해주시겠지요? 실제로. 전부 다 해주실 거고요. 전부 다 해주실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내가